안녕하세요. 휴모사피엔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 사무엘 스미스 양주장의 넛브라운 에일과 같은 사무엘 스미스의 오트밀 스타우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사무엘 스미스 특집인가요? 같은 양조장의 맥주를 나란히 시음하네요. 네, 브라운 에일에서 이미 다뤘던 포터를 건너뛰고 스타우트로 넘어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이번에 시험하는 맥주는 그냥 스타우트가 아니고 오트밀 스타우트네요. 어떤 부분이 일반 스타우트와 다른 걸까요? 오트는 우리말로 귀리로 보리, 밀과 함께 유럽에서 맥주 양조에 많이 사용되었던 곡물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맥주 원재료라서 유럽 각국의 다양한 맥주 스타일에 첨가되었지만 그래도 귀리를 사용한 상징적인 맥주 타입을 꼽으라면 오트밀 스타우트가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기원한 스타일로 본래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귀리가 잘 자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농경시대가 시작되면서 곡식으로 죽을 쑤어 먹는 일은 흔했지만 귀리죽인 오트밀은 중세시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곡식이 부족하던 시절 가축의 젖과 섞어 죽을 쑤어 먹으면 양이 많아지고 포만감도 증대했기 때문으로 이런 오트밀은 아무래도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농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1700년대까지도 귀리를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소화도 잘 안되고 식감도 좋지 않아 부유한 지역에서는 귀리를 먹지 않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국이 어떤 책에서 오트밀을 이르길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람이 먹고 영국에서는 말이 먹는다 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안맥기가 개발된 이후 단점이 개선되었고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여 오트밀죽은 서양인의 간단한 아침 식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운더스 양조장의 블랙퍼스트 스타우스의 라벨을 보면 어린아이가 오트밀 죽을 먹고 있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어릴 적 어머니가 아침에 만들어주던 오트밀의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라벨처럼 보이겠군요. 파운더스 블랙퍼스트 스타우트, 크래프트 맥주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라벨이죠. 웬 맥주에 아기 밥 먹는 그림이 하면서 어리둥절해지는 한번 보면 잊기 힘든 디자인입니다. 귀리를 넣은 스타우트 맥주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귀리를 첨가한 스타우트들을 영양과 건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홍보하기도 했다네요. 아무튼 영국에서 오트밀 스타우트는 1950년까지는 줄곧 생산되던 맥주였으나 이후 인기가 급감하여 취급하는 양조장이 하나도 없어질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게 멸종할 뻔한 오트밀 스타우트를 1980년 영국의 사멜 스미스 브루어리가 다시 양조하기 시작하면서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미국 크래프트 맥주 문화가 1980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40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미국 양조장들에서 오트밀 스타우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앤더슨 벨리 바니 플래시나 뭐 파이어스톤 워커의 벨벳 멀킨 파운더스의 블랙퍼스트 등이 대표적인데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 스미스의 오트밀 스타우트가 이들의 효시격 제품이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트밀 스타우트의 대북격인 맥주를 마셔볼까요? 나 근데 아까 브라운을 마셨더니 벌써 얼굴 빨개졌네. 컬러는 블랙이네요. 확실히 스타우트다 보니까 예, 컬러는 블랙 쪽에 가깝고요. 향은 예, 뭐 고소한 초콜릿이라던가 향긋한 초콜릿이라던가 약간의 고소한 곡물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밀크 같은 느낌도 좀 나요. 예. 오. 예, 조금 더 이제 카라멜이나 초콜릿 같은 단맛이 조금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브라운 에일처럼 끈덕지게 남지는 않고요. 약간의 약간 붉은 과일 같은 약간 효모 맛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초콜릿, 귀리 약간 이런 고소한 느낌. 그러니까 정말 약간 좀 그런 시리얼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고소한 곡물 바탕의 시리얼을 먹는데 거기 약간의 초콜릿 느낌이 들어간 네, 그런 거를 먹는 듯한 느낌이 맥주에서 되게 다분하게 나고 이 제품도 도수가 5도예요. 그래가지고 예, 도수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막 아 묵직해 약간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이 맥주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맥주가 만약에 편의점에 들어간다면 편의점에서 맥주 드시는 분도 잘 드실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질감은 어떠세요? 질감은 뭐 그냥 중간 정도? 중간. 예. 근데 막 무겁진 않아요 전혀. 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역시 명작은 다르네요. 맥주 양조시 길이는 어떤 형태로 사용되나요? 예, 메가화 되지 않은 그대로의 길이를 사용하기도 하며 식료품점에서 많이 판매하는 압착된 형태의 길이를 쓰기도 합니다. 또 전문 메가 제조소들에서 메가한 길이 메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공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성능은 다르기는 하지만 길이가 맥주 양조시 사용되면 완성된 맥주의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더해줍니다. 첫 번째는 맥주의 바디, 즉 무게감이나 점성을 증가시킵니다. 일반적인 오트밀 스타우트의 레시피에는 전체 곡물 가운데 길이가 한 5에서 10% 정도 포함되는 정도라 현격하게 무거워지진 않지만 대략 30% 이상 포함되면 상당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만든 점성이 특징인 맥주들에서는 가끔 벨벳이라는 이름을 넣어 그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은 오트밀이 들어간 스타우트인데 벨벳 머킨 이라고 하고 이 제품도 오트밀이 포함이 됐는데 이 제품은 블랙 벨벳입니다. 하지만 귀리를 다량 사용하여 맥주를 양조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귀리가 만든 끈적하고 무거워진 액체 성질로 인해 맥주 양조 작업 중에 당화가 끝난 곡물층에서 맥주가 될 액체를 분리하는 여과 작업이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애를 먹게 됩니다. 오트밀 죽처럼 끈적해져서 여과된 맥주라는 액체의 배수가 밑으로 잘 빠지지 않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리는 맥주를 탁하게 만드는 성분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IPA계에서 최신 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 헤이지 IPA류의 탁함을 유발하기 위해 밀 이외에도 귀리가 사용되곤 합니다. 헤이지 IPA가 점성이나 외관에서 기존의 IPA들과 차별되는 점이 부드럽고 찰진 점성과 뿌옇고 탁한 외관인데 귀리가 그런 면을 생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귀리 특유의 고소한 곡물 같은 맛을 맥주에 부여하기도 하며 스타우트 계통에서는 귀리가 흑메가 특유의 탄맛이나 떫은맛, 쓴맛 등을 경감시켜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현대 맥주 양조에 있어서 귀리의 성능이 도움이 된다면 밀맥주, 써맥주, IPA 가리지 않게 되어서 오트밀 하면 바로 스타우트라고 연결되던 옛 고정관념은 조금씩 옅어져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필스너 라거처럼 맑아야 하거나 무게감이나 점성이 연하고 가벼워야 하는 맥주들은 귀리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인지 기본적으로 고풍미에 무게감이 있는 맥주들을 주로 취급하는 크래프트 맥주 업체들이 귀리를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맥주가 같은 양조장 사무엘 스미스 양조장인데요. 양조장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1758년에 잉글랜드 노스 요크스 주의 테드캐스트라는 마을에 설립되었고요. 양조장은 1847년에 정육업자인 사무엘 스미스가 매입하면서 시작된 양조장입니다. 영국의 소규모 브루어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양조장이고요. 매입 전의 역사까지 다하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전통적인 맥주들 많이 만드는 근본 오브 근본 영국 근본 양조장이고 근본죠. 명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벨 뒤에 보면 네. 좀 설명들이 많이들 써 있거든요. 이렇게 이 맥주마다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드시면서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더 영국 맥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영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근본 맥주라고 할 수 있는 브라운 에일과 그 다음에 오트밀 스타우트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